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그러면 고기 이제 식품 가공의 장치에 개요하고 나오는데요. 기계 요소와 재료.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남자분들은 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결합력 기세, 뭐 나사, 키, 뭐 그다음 리벳 같은 것들은 결합할 때 어떤 기계와 기계를 결합할 때 쓰는 거고, 축이라고 하는 거 그 힘을 주는 그 기둥을 세우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동력 전달령은 우리가 에너지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시킬 때 그냥 우리가 에너지를 이동을 하면 이동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벨트를 이용한다든가 체인을 이용한다든가 기어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할 때 주로 이 에너지 동력을 전달해주는 그런 요소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배관용 기계 요소 이런 것들은 보시면 우리가 관을 통해서는 주로 뭐를 이동을 시켜요? 그렇죠. 우리가 뭐 고체나 이런 것들은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서 이동을 시킬 수가 있겠지만, 여기 있는 관은 배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흐르는 것들을 주로 이동을 시킬 때, 그러니까 액체, 유체를 이동을 시킬 때 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송 기계와 장치 이렇게 보시면 고체의 수송과 액체의 수송, 그 다음에 기체의 수송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죠. 우리가 물질들이 요 세 가지로 나왔으니까 고체라고 하는 건 주로 뭐를 이용을 해요? 그쵸, 우리 왜 이렇게 텔레비에 보면 사과나 배 이런 거 분류할 때 컨베이어 벨트라고 해서 이렇게 쭉 움직이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컨베이어라고 하는데 주로 이런 거를 통해서 고체들은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유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옆으로 걔네들이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흐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막는 관을 통해서, 우리 파이프라고도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관을 통해서 액체, 유체는 이동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기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우리가 이제 기체 같은 거, 공기 같은 거를 이동을 하려면 그런 관을 통해서도 이동을 하지만 걔네들은 가만히 걔네들이 자기가 알아서 뭐 어떤 방향으로 가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불어줘야 되죠. 그 반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을 불어주는 팬이라든가 플로어라고 하는데, 이 플로어는 여러분들 뭐 많이 보시면 되겠냐면 송풍기라고 해서 우리 바람을 불어주는 기계들 있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 밖에서 요즘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요즘 나뭇잎 이렇게 청소할 때 그냥 이렇게 빗자루를 썰면 잘 걔네들이 이동을 안 하니까 바람 불어서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기의 이동에 통해서 걔네들 그 낙엽들도 청소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송풍기라고 얘기해, 플로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품 가공의 물리적 방법 하는데, 우리 물리적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나왔죠? 그치, 아까 단위 조작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단위적 그 물리적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면 뭐 세척이라든가 혼합, 그 다음에 뭐 건조 이런 것들이 쭉쭉쭉 나오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우리가 세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척은 여러분들 뭘로 기억할 수가 있겠죠? 그쵸, 우리 식기세척기 뭐 이런 것들 많이 쓰죠. 세척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씻는 걸, 그러니까 불순물을 제거를 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세척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척 과정은 물을 넣어서 세척하는 과정도 있겠지만 물이 없이 세척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물을 넣는 것을 습식, 책에는 습식이 뒤에 나오니까 할게요. 그리고 물이 엄치하는 세척 방법을 건식 세척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건식 세척법의 종류가 이제 나와 있죠. 하나씩 살펴보면 체, 송풍, 자석, X선 같은 것들을 주로 이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에 나오면 다음 중 건식 세척법이 아닌 것은 하고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거는 건식 세척법이 아니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골라내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체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체가 우리 소쿠리 같이 생긴 거 이렇게 메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일정한 간격이 있으면 우리 돌이랑 그 자갈이랑 뭐가 있죠? 모래 같은 것들 이렇게 고를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작은
알갱이가 작은 모래는 밑으로 빠지고 알갱이가 큰 자간들 남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채라고 하고, 이 채의 사이즈는 우리가 메쉬라고 얘기를 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다른 물질들을 구분해낼 때, 세척해낼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채고요. 그 다음에 송풍이라고 하는 거는, 송풍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을 불어내는 거죠. 바람을 불어낼 때 어때요? 가벼운 것들은 날아가고 무거운 것들은 남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송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 많이 쓰겠어요? 그렇죠? 우리 곡류라든가 견과류 같은 거 이렇게 수확을 하면 겨 같은 것들이 위에 있는데 얘네들을 하나하나 골라내려면 너무 힘이 들죠. 그런데 알갱이들은, 우리 곡물들은 좀 무게가 있으니까 밑에 가라앉지만, 겨는 우리가 하고 불면 그 티끌들이 날아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송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력에 따라서 금속 물질을 골라내는 것을 우리가 자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X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통조림 같은 거 이렇게 안에 포장식품 안에 내용이 잘 보이지 않는데 이 안에 이물질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X선을 조사를 해보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왜 공항 갈 때 우리 가방들 이렇게 캐리어에 보면 그걸 X선을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캐리어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지만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대략은 어떤 물건들이 어떤 모양들이 있는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골라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X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다는 것들을 우리가 습식 세척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습식 세척법에는 담금, 우리 이제 물에 담가놔서 세척하는 거, 분무는 위에 스프레이 같은 거 이렇게 뿌리는 걸 얘기를 하고요. 부유라고 하는 거는 위에 뜨는 것들을 걸러내는 것을 부유 세척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조금 낯선 게 초음파 세척법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초음파 세척법 여러분들 어디서 제일 많이 보시면 안경에가, 아 저는 이제 안경을 쓰니까 안경원에 가면 우리가 안경을 세척을 할 때 어때요? 그 안경 그 뭐 이렇게 징 하고 이렇게 주는 거 안에다가 안경을 넣었다가 빼서 닦으면 굉장히 깨끗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닦는 것보다도 우리 그 안에 들어있는 기름기라든가 그 다음에 굉장히 작은 먼지 같은 것들, 틈새에 있는 그런 것까지 깨끗이 세척을 할 때 사용하는 게 초음파 세척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로 이 초음파 세척법은 어떻게 쓰냐면, 채소 속에 있는 모래, 특히 뭐 포도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그 안에 모래알들이 작게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 닦으려고 하면 흐르는 물에서 잘 안 닦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닦을 때, 그 다음에 과일 표면에 왁스를 했을 때 이 왁스들을 제거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이 초음파 세척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요즘 많이 사용하는 건 계란을, 우리 계란도 우리가 예전에는 어때요? 뭐 그 안에 뭐 이렇게 겉에 닭털도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계란 똥도 있는 붙어 있는 그런 게 시장에 가면 많이 있었는데 요즘 마트에서 파는 계란들은 그런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척을 할 때도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이 초음파 세척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혼합민 유화라고 얘기하는데, 이 혼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 두 가지 이상의 물질들을 우리가 섞어주는 거를 우리가 혼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혼합을 할 때는 어때요? 고체와 액체를 섞을 때도 있고, 고체와 고체를 섞을 때도 있고, 기체와 기체를 섞을 때도 있겠죠. 이런 그 과정의 방법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루는 주로 어때요? 섞게 이렇게 돌려주면 그렇게 돌려주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회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전시켜서 주로 혼합을 하고요. 액체는 어때요? 우리가 보통 교반기라고 해서 이렇게 막대 두 개에서 교반시켜가지고 그 하는 거를 우리가 액체라고 얘기를 합니다.